네, 6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3명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은 양호한 시장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박영식 전문가입니다. 이머징 마켓 시장의 충격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FMC 그리고 신흥국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관망 심리가 커져 있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오늘은 우원명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양호한 움직임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뭐 주말 불거진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에 관련돼서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에 대한 영향이 이제 환율을 비롯해서 주식이나 뭐 채권 시장 등 현실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이제 국내 시장은 그 개장 초보다는 낙폭을 상당폭 줄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뭐 아르헨티나나 터키, 뭐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과는 달리 이제 국내 경제 어떤 펀더멘털은 상당히 양호하다, 뭐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한계 국가들의 위기가 순차적으로 전염이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 시장도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 지표에 대한 그 확인이 더욱 필요한 그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그 FMC가 양적 완화를 추가로 축소하려는지 여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벤트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그 시장 외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았던 경우에 단기적인 하락을 주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정상적인 펀더멘털로 시장이 회귀했다는 그런 경험을 돌이켜볼 때 물론 시장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 하락을 충분히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역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을 판단합니다. 특히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조금 가시화될 경우에 오히려 그 엔화 약세 흐름을 방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기회는 시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FMC의 출구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이벤트들을 지난 후에 대응하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세 명 전문가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의 저점 매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한발 후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고요. 공략 시점을 노려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공고 투자 비중은 40%입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투자금의 맷집대로 시장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버티거나 혹은 현금 비중의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엽 부장 연결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대로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밝히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지금 투자 금액의 이제 뭐 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투자 자금의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투트랙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유 자금 그야말로 좀 시간을 그 많이 그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그 조정 분위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여유 자금의 성격이라고 하면 충분히 조정장에서 버티는 걸로 그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자금의 성격이 이제 제한적이다. 뭐 신용을 썼다거나 아니면 미술을 썼다거나 그런 이제 그 제한적인 투자 자금의 성격이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거나 그런 이제 성격의 자금이라고 하면 빨리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다음 그 재투자 시기를 노리시는 전략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더 유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폭으로는 뭐 거의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런 반등을 앞두고 있는 시기냐 조정이 끝났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실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들 그 보시는 그 어떤 반등의 시기가 설 연휴 이후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포함해서 설 연휴 전에 있는 내일과 모레장에서 크게 반등을 노리고 배팅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만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투자 시점이 좀 미뤄진다라고 하면 역시 자금의 성격에 맞춰서 설 전까지 어떤 뭐 투자 수익을 노려셔야 되는 그런 투자금이라고 하면 한 템포부터 여유와 관망을 가지신 상태에서 그 투자 시기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큰 폭의 그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시장의 조정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신 말이 아르헨티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일 텐데 이미 2001년도에 디폴트 경험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가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본 듯한 그런 위기 상황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당시의 조정폭이라든가 조정기간 이상의 큰 그 위기로 닥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저도 아직까지는 해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심권은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대형주 실적 우려감이 여전한 상태지만 앞서서도 다른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동차라든가 IT 같이 환율 약세가 지금 급속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수출주의 그 반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영역에서 아무래도 반전의 선두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전자결제 업종하고 화장품 업종이 아마 반전에 가장 선두에 서는 업종으로 관심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북한 관련주, 뭐 카드 정보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일반 투자가들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접근해서 수익을 올리기가 적당하지 않은 그런 일회성 테마라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